안녕하세요. 라이온 투자자분들과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는 방송 오마이주식의 김민입니다. 공감 토크 오마이주식은 여러분들의 참여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 검색창에 한국경제TV 오마이주식 입력해 주시고요. 상담방 들어오셔서 시장이나 종목 관련 질문 올려주시면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잠시 후에 중국... 네. 네, 잠시 후에 중국 증시 마감을 앞두고 있는데요. 오늘은 초상증권의 박신영 연구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중국 증시 상황 오늘은 어땠나요? 네, 오늘 상해 종합증시는 오전장 1.8% 반등하였는데요. 현재는 그 상승폭이 좁혀지면서 0.95% 상승한 3,183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전장 부동산, 금융증, 대형주의 주가가 회복되면서 전체 지수 흐름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평안보험, 태평양보험 등 중국의 대표 보험 기업의 주가가 각각 3.2%, 4.3% 상승한 모습이고요. 한편 통신, 보안, 미디어 섹터의 주가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창업판 같은 경우에는 0.02% 하락한 1,647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CSRC가 신규 IPO 승인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통상 CSRC는 매주 금요일마다 IPO 승인 문건을 발표합니다. 하지만 지난주 금요일 신규 승인 문건이 중단되었다는 내용이 보도되면서 중국 당국이 증시 하락을 우려한 조치가 아닐까 하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오늘 15일부터 다음 주 수요일까지 중국의 춘절을 앞두고 CSRC가 일시적으로 IPO 승인을 중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최근 글로벌 증시 변동과 더불어서 중국 국내 증시의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중국 금융당국이 증시 안정화를 위한 조치라는 해석에 더욱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한편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 알리바바 산하 금융기업인 앤트 파이낸셜이 IPO를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특히 상하이 증시를 포함한 뉴욕 혹은 홍콩의 듀얼 상장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앤트 파이낸셜의 기업 가치가 약 1,0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올해 하반기 샤오미의 홍콩 상장 기대감이 확대되는 가운데 앤트 파이낸셜도 뉴욕 증시 대신 홍콩 증시를 택할 경우 올 한 해 홍콩 증권 거래소의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초상증권의 박신영 연구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오마이주식 출발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은요, 키움증권의 김성훈 전문가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코스피 그렇게 강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틀 연속 상승으로 마쳤고요. 코스닥은 후반으로 가면서 좀 크게 밀리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에 대한 이야기부터 나눠볼까요? 사실 뭐 단기적으로 조정 들어왔던 그 시장에서 기술적 반등이 들어와야 되는 영역권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 내 인프라 투자 확대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 그러니까 사실 지난주에 알고 있었던 재료였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확고된 내용이 나왔는데 이제 문제는 향후 그 민주당과 공화당 간의 그 어떻게 보면은 이 인프라 투자 확대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법안이 통과가 돼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아직은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영향이 국내 시장에 좀 그 상승 영향을 줬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에는 단기적인 하락이 오늘 국내 시장의 상승 요인이 아닐까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상승의 중심 축에 있었던 종목을 본다라면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뭐 LG전자, 그러니까 대형 IT 중심의 시장이 전개가 되었고요. 그리고 뭐 대북 관련주들 쪽에 대한 상승 흐름이 눈에 띄는 부분이었었는데 이 대북 관련주들 쪽이 긍정적인 상승 흐름을 보이니까 오히려 다른 여타 테마를 이뤘었던 종목군들이 하락을 하면서 시장은 순환 흐름이 좀 나오는 형태였는데 업종으로 시장이 움직이는 흐름이라기보다는 그 개별 종목 장세 성격의 흐름이 좀 더 높았다. 그리고 지수 영향력이 높았던 종목군들의 움직임들이 좀 더 강하게 전개되는 그러한 시장이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특징적인 부분이었다면 외국인들의 수급이 아니었을까라고 보여져요. 뭐 그동안 계속적으로 외국인들의 매도로 인해서 시장이 좀 압박받는 그런 모습이었다면 오늘은 외국인들의 공격적인 매수 흐름, 결국은 국내 시장이 외국인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부분을 좀 다시 한번 좀 확인시켜줬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최근 뉴욕 증시가 이틀 연속 반등을 해줬지만 그래도 여전히 변동성에 대한 불안감은 좀 큰 시장인 것 같습니다. 이런 시장에서의 투자자들이 이제 우리가 주목해볼 만한 조언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외국인의 수급이 답이다라는 네.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조금 전에도 외국인들 얘기를 드렸는데 국내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계속적으로 그 매물 압박을 내놓고 나니까 조종이 굉장히 큰 폭으로 조종이 들어오는 그런 형태를 좀 보였었는데 역시 외국인들 수급이 들어오니까 시장이 좀 안정적인 형태를 좀 보여주는 모습으로 진행이 됐어요. 코스닥 시장은 제약바이오 쪽의 하락으로 인해서 그 변동성이 좀 나오는 그런 모습이었지만 역시 코스닥 시장보다는 코스피 시장에서의 외국인들 수급은 시장의 가장 큰 핵심적인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우리가 공감 토크를 좀 이어가 봐야 할 텐데요. 먼저 주제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마이주식 공감 토크 오늘의 주제입니다. 설 연휴 주식을 팔고 갈까 들고 갈까인데요. 내일 모레부터 본격적인 설 연휴가 시작되는 만큼 아무래도 고민은 더 커질 것 같습니다. 변동성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이 설 연휴를 앞두고 우리가 주식을 팔고 가야 할지 들고 가야 할지 고민이 좀 많아지는 시기인데요. 전문가님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과연 라이온 투자자분들이 주식을 들고 가야 할까요? 아니면 팔고 가야 할까요? 한 시간 전에 물어봤으면요. 네. 전 좀 파시라고 얘기를 네. 했을 것 같아요. 이게 장이 끝나니까. 장이 끝나고 나서 지수를 보면은, 그 한 시간 전의 모습과, 그러니까 비록 이제 장 네. 마감하고 30분 차이지만 굉장히 그 30분 동안에 큰 변화가 나타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단기적인 매도 타이밍을 놓친 부분이 좀 있다라. 그렇다면은, 지금 상황에서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은 저래면은 현재 시점에서 현금을 들고 있다면은 공격적으로 들어갈 필요는 없다. 네. 그리고 주식을 들고 있다면은 굳이 공격적으로 매도할 필요도 없다. 그러니까 그 매도에 대한 타이밍도 어떻게 보면은 좀 더 그 좋은 타이밍에 매도를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현재의 상황을 그대로 좀 유지하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 한편에서는 어느 정도는 좀 팔아놓고 네. 가고 오히려 설 연휴 이후에 매매 진행을 하는 게 오히려 네. 좀 더 낫지 않겠느냐고 보여져요. 만약에 저한테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네. 한다면은 저는 일부 좀 축소를 시키고 가시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실질적인 제 본질의 마음이다. 하지만 오늘 장 막판에 밀린 부분을 봐서는 어떻게 보면은 주식을 갖고 있는 부분을 갖고 매도를 무조건 하세요라고 말씀드리기도 쉽지 않은 그런 영역이 아닌가 판단이 좀 돼요. 그러면 지금 시장이 조종이 들어오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라는 부분을 네. 좀 체크를 해봐야 돼요. 그러면 지금 국내 시장이 하락하는 영향, 또 미국 시장이 하락했던 가장 큰 영향은 역시 채권 금리 쪽. 그러니까 금리 상승에 대한 부담감이 시장을 네. 압박하면서 작용을 했다. 그러면 이 부분이 끝났느냐라는 부분에서 아직은 아니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금리와 연관되어 있는 부분 자체는 언제든지 또 불거질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은 시장에 또 현재 심리적으로 경계에 대한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을 또 압박할 수 있는 요인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봐야 네. 되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변동성이 커져가는 시장이다라는 부분을 그 보고 대응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 보여지고 있고 그렇다면은 뭐 그 저 내일 만약에 매도를 할 수 있는 조건을 네. 좀 만들어 준다라면요 저는 비중 축소를 좀 원화해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내일 매도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지 못한다라면은 그러면은 설 연휴 이후에 대응 전략을 네. 또 따로 짜시는 게 오히려 좀 더 낫지 않을까 보여지고 있고 다만 여기에서 현금 비중을 갖고 계신 분들에게는 적극적으로 매수에 개입하기보다는 다음 주로 넘기시는 네. 게 좀 더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조금 있습니다. 조금 이왕이면 연휴 이후에 투자하는 예, 예. 게 더 낫다라는 조언을 주셨는데 사실 이번 설 연휴가 그렇게 기차적으로 길진 않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근데 중요한 부분이 미국의 옵션 만기일도 있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변동성이 좀 커질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지금 셋째 주 금요일이 항상 미국의 만기일이에요. 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 봐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미국 시장이 지금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계속적으로 만들어 줄 수 있는 조건들이 있느냐예요. 그러니까 네. 오늘 인프라 투자 확대와 관련되어 있는 기대감으로 상승을 했지만 실질적인 재원 마련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 그 민주당 같은 경우는 그 정부의 지원이 금액이 더 커야 된다라는 부분 쪽에 안이 좀 더 높은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공화당 같은 경우는 재정 건전성 때문에 정부 재원을 늘리면 안 된다라는 그러한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그 인프라 투자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민간 쪽에 대한 부분이 좀 크게 전개되고 있다는 부분. 그러니까 이런 부분까지는 감안해서 봤을 때 그 실질적으로 합의점이 일어나는 게 되게 쉽지는 네. 않을 것이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과거에 오바마 정권 때도 이런 그 인프라 투자와 관련돼가지고 기대감 때문에 그 단기적으로는 상승했었지만 결국은 정치적인 파열음으로 인해서 하락했던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본다라면은 미국 증시가 심리적인 요인에 의해서
그 좌지우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연휴 기간 뭐 짧지만 미국 시장이 심리적인 상황의 흐름을 본다라면은 만약에 단기적인 상승이 내일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연휴 들어가는 이틀 네. 동안은 좀 변동성이 좀 커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어서 약간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좀 더 맞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설 연휴를 앞둔 시장에 대한 투자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 이제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서도 여러분 종목 상담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질문 주시고 계신데요. 일단 셀트리온부터 살펴볼까요? 최근 4일 연속 오르다가 오늘은 좀 쉬어가는 흐름을 보였는데 셀트리온 어떻게 보시나요? 계속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셀트리온 같은 경우 그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셀트리온을 현재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근데 사실 저는 못 사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 대안 종목으로 몇 번을 말씀을 네. 드렸었거든요. 근데 이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거래소로 이전하고 나서도 오히려 실질적으로 프로그램 그 흐름에 대한 기대감 이런 네. 부분으로 인해서 매수 소급이 좀 더 들어올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작용하면서 거래소 이전 효과를 톡톡히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저는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박스권 대응에서 크게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 제가 코스닥 시장에 있을 때에도 셀트리온을 박스권으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 셀트리온은 당분간은 계속적으로 그 박스권 시장 대응하시는 게 저는 가장 네. 맞지 않을까라고 보여져서 추가 상승 시 매도하고 내려오면 다시 재매수하는 그러한 매매 진행이 좀 더 유리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분은 28만 2천 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네. 내일 아침 시초가에 매도를 하고 다음 주에 눌림목이 오면 재매수를 하겠다 이런 전략을 주셨는데 괜찮을까요? 그렇죠. 저는 오히려 그런 전략을 하시라는 말씀을 네.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방송 계속적으로 보셨으면은 저희가 이제 셀트리온이라든지 셀트리온 제약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헬스케어도 마찬가지로 박스권 하단부에서의 공략은 괜찮다라는 네. 말씀 좀 드렸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공략 포인트에서 진행하자고 내일 만약에 상승하게 되면 또 이익 실현하시고 또 조정 취에는 재매수하는 전략. 그러니까 당분간은 이런 종목들은 이런 매매 전략이 좀 더 저는 유리하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셀트리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이번에는 서울 반도체 한번 살펴볼게요. 종목 진단 부탁드립니다. 목표가와 손절가 부탁드린다는 질문이 왔는데 어떻게 예, 보시나요? 서울 반도체의 가장 큰 문제점이 네. 뭐였냐면은 실적이 생각보다 좋지 못했어요. 네. 그러니까 실적 부진에 대한 부분 때문에 주가가 전저점이 좀 붕괴가 됐는데 재미있는 종목인데 투신이 계속 조사요. 그러면 네. 저는 투신이 매도를 하지 않으면 이 종목은 다시 올라간다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 종목을 지금 상황에서 제가 목표가나 그 뭐 손절가나 이런 부분을 제시해드리기보다는 전 수급에 대한 흐름을 좀 체크하시라고 말씀 좀 드리고 이 종목이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전 이걸 사라는 얘기를 못해요. 이 종목은. 네. 왜 그러냐면은 이 종목이 지난번 그 실적 발표하는 한 날 26,000원을 깰 때 기술적으로는 매도 타이밍이 나와버렸다는 얘기예요. 네. 그리고 나서 상승 전환되지 못했다라는 부분이 이 종목의 가장 큰 부담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지금 하방 경직 22,000원대에서 잡아놓고 있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이 22,000원만 깨지만 않는다라면 기술 반등은 또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니까 실적에 대한 부분은 이제 과거로 넘어갔거든요. 그러면 저 1사분기 실적이 회복이 될 수 있느냐가 이제 관건이 될 거고 이 투신권의 수급 자체가 안정적으로 전개된다라는 부분을 계속적으로 보여준다라면 흐름은 오히려 전환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실적에 대한 악재는 어느 정도 주가에 다 반영이 된 상황이고 현재 시점에서는 22,000원만 지켜진다라면 그때 이후에는 관심을 좀 가지셔도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서울 반도체 주신 분이 또 민엔지 종목도 같이 함께 질문을 올려주셨어요. 예, 예. 민엔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민엔지 같은 경우는 뭐 요즘 뭐 계속적으로 보안 관련주들 쪽에 대한 부분 자체 움직임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을 보이는데 블록체인과 연관돼서 네. 움직인 분도 분명히 나왔었던 종목인데 저는 일시적인 테마적이다라고 보고 있고 이 종목은 역시 지금 맥점까지 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종목도 역시 가격이 22,000원이 깨지지 말아야 되는 그러한 부분인데 이 종목이 만약에 22,000원이 이탈되면은 200일 이동평균선 이탈이죠. 전저점 이탈이죠. 그러니까 22,000원만 깨지만 않는다라면은 저는 좀 더 관망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리고 크게 본다면 큰 박스권이거든요. 거기가 하단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종목을 코스닥이 좌우하지 네. 않을까. 코스닥 지수 자체가. 그러니까 코스닥이 만약에 급격한 하락이 나온다라면은 좀 이탈되면서 좋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일 가능성도 좀 높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러나 현재 시점에서 단순하게 본다라면 이번에 만든 저점, 그러니까 3일 전에 만든 양봉의 시초가 여기만 안 깬다라면은 일단은 좀 지켜보자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분이 종목이 네. 다 똑같아요. 예. 네, 이번에는 네. 아까 셀트리온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4,500억을 버는 회사와 4조
5천억 원을 버는 회사가 시총이 같다고 하시면서 고평가된 거 아닌가 하는 질문이 올라왔는데 제가 그 예전에 그런 얘기를 해드렸어요. 삼성바이오가 25만 원일 때 전 이 종목이 엄청나게 비쌉니다. 근데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무궁무진한 그 이 성장성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네. 삼성바이오로직스 돈 진짜 조금 벌어요. 근데 제가 그때 25만 원에서 이게 250만 원 갈 수도 있고 15만 원을 갈 수도 있고 어느 가격으로 갈 수 없다라는 그 부분을 판단하기 어렵다. 하지만 성장이라는 부분이 달려 있으면은 그 기업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는 주가라는 거는 사실 판단하기가 되게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제가 예전에 그 LG화학을 가지고선 자식에게 물려줄 세 종목 중에서 그 종목을 하나 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20만 원일 때 LG화학이 버는 돈과 그 아모레퍼시픽이 도는 번에 대한 부분을 제가 설명을 좀 드렸어요. 아모레퍼시픽이 LG화학이 버는 돈에 정말 얼마 되지도 않는 부분인데 시가총액은 아모레퍼시픽이 더 높다. 전 그래서 아모레퍼시픽보다는 전 LG화학을 사겠다는 얘기를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 그 이 말씀하시는 분이 제가 볼 때는 현대차하고 비교를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한테 만약에 당신은 셀티론을 사겠습니까? 현대차를 사시겠습니까? 라고 하면 분명히 현대차는 지금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만약에 투자 관점이라면 저는 사실 현대차를 사는 부분 쪽으로 저는 선택을 할 거예요. 제 성향상이니까. 근데 셀티론 쪽 같은 경우를 단순하게 그런 부분으로 비교하는 거는 주식의 어떻게 보면 속성에 대해서 약간 우리가 그 가려놓고 본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이오 쪽은 성장이라는 부분이 만약에 신약이라는 부분 하나의 히트를 치게 되면 정말 어떻게 변할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이런 게 주식이다, 주식시장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더 맞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이성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시장에서는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의구심은 갖고 그 가져가는 건 전 좋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내가 어떤 성향인지 그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이번엔 같은 제약주 내에서 바이로메드 질문도 올라왔는데 바이로메드 사실 요즘 하루는 크게 오르더니 다음날 또 상승분 다 반납하고요. 이 종목 참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위치가 뭐냐면은 1월, 2월 초에 그 주가가 꺾이면서 그 2월 한 3일, 4일 정도 될 것 같아요. 20일 이동평균에서 이탈하면서 나 이제부터 변동성이 커질 수 있어요 라고 그 기술적으로 어느 정도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지금 바이오 관련주들 쪽이 어저께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의 변화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시장 자체가 계속적으로 위아래 변동성을 크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이 종목 역시 60일 이동평균선을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크게 문제 없지 않을까 보여지고 있고 직전 고점이 한 18만 원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 라인만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저는 현재 시점에서 크게 문제는 없다라고 보여져요. 다만 이제 기관 수급이 조금 이제 오늘 좀 그 매물이 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기관 수급에 대한 부분 체크하시면서 시장 대응하신다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보여지는데 굳이 만약에 이 종목을 현재 들고 계시다라면은 제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사실 저라면 20만 원 이탈된다라면 리스크 관리 일부 좀 하셔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 만약에 노리고 계시다라면은 오히려 18만 원 정도까지 기다려보고 아니면 돌리는 양봉에서 접근 포인트를 찾아나가는 게 더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바이로메드에 대한 투자 전략을 좀 들어봤습니다. 이번엔 삼성전기 질문도 올라왔는데요. 삼성전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삼성전기 같은 경우 저희가 이제 계속적으로 얘기했던 종목 중에 하나예요. 사실 삼성전기는 저희가 9만 7천 원 아래에서 매수 포인트를 잡고 그 다음에 9만 3천 원 또 9만 원 이탈될 만한 마지노선으로 보자라는 얘기를 몇 번 드렸던 종목인데 그리고 10만 5천 원 이상에서는 매도 흐름. 근데 삼성전기는 제가 출연할 때마다 그 2주 걸러서 계속 질문을 받는 것 같아요. 추가 매수를 해도 될지. 아니요. 지금은 저는 추가 매수하라는 말씀을 좀 못 드려요. 그러니까 지금 갤럭시 S9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좀 올라가는 부분도 있고 한데 아직은 추가 매수를 노리시기보다는 조금 더 시장이 안정화되는 부분을 좀 보시라는 말씀 좀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저는 거래소 시장이 안정화가 됐다고 못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래소 시장이 흔들림을 보였는데 거래소 시장이 기초 반등이 나온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은 거래소 시장이 안정화가 나오면은 역시 대형주기 때문에 시장의 안정화 같이 갈 종목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역시 9만 지금 5천 원이 깨져서 9만 4천 7백 원 정도인데 이 동종목도 9만 2천 원을 지켜내는 형태가 나오는지를 좀 지켜보시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 라인이 지켜져야지 시장 안정화되면은 또 재미있는 박스권 매매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는 절대 그 급하게 사지 마시고 거래량을 흐름을 보이거나 아니면 수급적인 부분에서의 변화가 나타날 때 그때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나빠서 하지 마시라는 게 아니라 좀 더 좋아지는 모습을 보고 나서 하시라는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한 분이 삼성전기 올라가야 정상인데 아이폰 때문에 안 올라가는 이상한 상황이라고 하셨는데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 지금 네. IT 쪽이 좋아지면서 전체적으로 적층 세라믹 콘덴서가 주력인데 적층 세라믹 콘덴서가 공급이 좀 부족하다라는 얘기가 지금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이 MLCC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삼성전기에 분명히 포진되어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저는 뭐 아이폰에 대한 영향이나 이러한 부분보다는 본격적인 삼성전기가 지금보다 더 좋은 나은 실적을 1사분기에 좀 보여준다라면은 저는 주가는 잘 견뎌내기만 하면은 재미있는 종목으로 바뀔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삼성전기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번엔 전기차 소재주들 질문이 올라왔어요. 네. LNF 또 일진 머티리얼 현재 손실하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팔아야 할지. 그러니까 얘네들 네. 얘네들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이 종목들을 제가 말씀드릴 때 하나 그 얘기 드리고 싶은 부분은 오늘 버티다가 쭉 빠져버린 이유가 뭐냐면은 그 참 재밌는 게 뭐냐면 1시 반 이후에 그 대북 관 그 경협 관련주들이 굉장히 강했어요. 네. 그러니까 어저께 청와대에서 이제 그 남북 정상회담과 연관돼 있는 부분에 대한 언급이 나왔을 때 저는 오늘 경협주들이 뛰지 않을까라고 봤는데 네. 아침에 가고 아침에 근데 안 가더라고요. 네. 전혀. 그러다가 한시 반에 움직이길래 아, 이거 뭐지? 아, 이거 그 당황스럽게 네. 만들더라고요. 근데 역시 그 시간에 빠져요. 제가 왜 그거를 비교를 해드리는 거냐면 테마 쪽이 형성이 되면서 한쪽 테마 쪽으로 쏠림 현상이 나타나니까 네. 오히려 이쪽 테마가 그 쉬어버리는 그런 형태로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LNF 같은 경우도 지금은 2차 전지 쪽 성장주 테마 이런 부분으로 성장주 쪽으로 보지 마시고요. 지금은 돈에 의해서 수급에 의해서 움직이는 테마 쪽이다라고 보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 보여지고 있고 LNF도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뭐 3만 원이 이탈하지만 않는다면 크게 문제는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차트적인 부분에서 지금 뭐 200일 이동평균선에 대한 이탈 흐름이 있는데 요번에 만든 저점이 3만 800원이거든요. 작년 10월 달에 만든 저점. 이 라인만 이탈되지만 않는다라면은 LNF 같은 경우는 저는 기관이 꾸준하게 붙들어 놓고 있는 종목이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크게 문제 없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일진 머티리얼즈는 어떨까요? 네, 차트 한번 보면서 네.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일진 머티리얼즈들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은 기술 똑같은 차트네요. 네. 예, 이거 혹시 아까 그분 아니에요? 민혜지랑 그거 물어보신 분 아닙니까? 아니에요, 다른 분입니다. 예, 요즘은 성향이 똑같은, 그러니까 네. 그 성향 자체가 똑같은 기술적 패턴을 좋아하시는 분들 같아요. 그러니까 박스권 하단에서의 매매 진행 포인트를 잡아 나가시는 그런 부분인데 개인적인 성향으로 만약에 전 본다면 일진 머티리얼즈보다는 LNF 쪽에 좀 점수를 좀 줘주고 네. 싶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일진 머티리얼즈는 기관 수급이 꺾였고 그 또 LNF 같은 게 기관 수급이 아직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두 종목을 다 갖고 있는 상황이라면은 LNF 쪽으로 좀 한번 몰아가시는 네. 게 좀 더 낫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 여러분들 종목 상담 진행했고요. 이번에는 내일장 전략을 좀 들어볼 차례입니다. 내일은 연휴를 앞두고 이제 마지막 거래일인데 이번 주 시장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급할 이유 전혀 없다라는 말씀을 네.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들고 갈까 팔고 갈까 이런 그 부분에서 지금은 그대로 유지하자라는 얘기를 좀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지금 상황에서는 내가 현금을 들고 있다라면 급할 이유 전혀 없어요. 네. 주식을 들고 있다라면은 사실 장중에 제가 방송을 했다라면 비중 축소를 좀 권해주고 싶다라는 얘기를 좀 아까도 말씀 좀 드렸는데 저는 사실 조금 일부 현금을 좀 만들고 가고 싶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현금이 전혀 없다라면 일부 현금 만들고 연휴를 좀 편하게 좀 보내시라는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바닥권 종목의 매매 포인트를 잡지 마세요. 제가 오늘도 그 장중에 종목들을 한 7, 800개 정도를 돌려봤는데 네. 바닥권 종목도 계속 바닥에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강한 종목들이 어떻게 보면 10개 중에 한 2개 뿐이었거든요. 그 종목들만 계속해서 움직이는 시장이기 때문에 강한 종목 위주로 매매 포인트를 잡아 나가시라는 그런 말씀 좀 드리도록 하고요. 화학업종이라든지 이것도 화학업종에서도 뭐 전체가 아니지만 사실 롯데케미칼이나 대한유화 같은 종목들이 네. 좋은 흐름이거든요. 그리고 또 반도체 장비 회사들 그러니까 삼성의 투자 확대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으로 이 반도체 장비주들은 그 기대감이라는 부분이 계속적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그 이 증권 업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조정 이후에 그 기초 반등 나고 오늘도 좀 쉬는 그런 모습인데 요번에 만든 저점 부근에서 증권 업종도 저는 한번 좀 관심을 갖고 싶어요. 그 이유는 네. 지금 시장의 거래대금이 워낙 커지고 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부분은 좀 좋을 수 있다라고 보여져요. 저는 국내 시장이 그 미국 시장에 의해서 조정이 들어오더라도 급격하게 막 그 크게 무너지는 시장으로는 안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 감안해서 본다라면은 증권 업종도 한번 좀 관심을 갖고 보셔도 되지 않을까 보여지고 있고. 그러나 지금 오늘 보면은 시장에 가장
흐름은 개별 종목 장세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개별 종목 장세는 사실 매매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그러니까 종목 승부를, 그러니까 수급이 붙는 종목 쪽으로의 승부를 거는 게 오히려 좀 더 낫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에 자신이 없다라면은 그냥 이번 주는 그냥 쉬고 넘어가자. 이렇게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내일장에 대한 투자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키움증권의 김성훈 전문가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방송은 여기서 끝나지만요. 4시 반까지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내일은 한옥석 와운의 파트너와도 함께 하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 이 프로그램에 도움을 주신 분께는 도서출판북키에서 경제를 성장시키는 자, 망가뜨리는 자, 메이커스 앤드 테이커스를, 글담 출판사에서 선택 가능한 미래를, 도서출판 해냄에서 사고쇼고의 장편소설 달의 영휴를 드립니다.